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전개와 영향 2. 이번 차시는 동학농민전쟁의 전개와 영향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면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전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많은 전투를 벌였지만 거의 대부분 패배합니다. 그러면 왜 패배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패배한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무기가 바로 게틀링 기관총인데요. 이 게틀링 기관총을 일본은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는데 썼고요. 그리고 농민군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했던 그 스나이더 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민군은 어떤 무기를 썼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죽창을 들고 있잖아요.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만든 죽창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총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바로 화승총이었습니다. 화승총은 뭐냐면 이 총을 가지고 바로 장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한참을 기다려야 총알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본군이 바로바로 이 게틀링 기관총이나 스나이더 소총으로 총을 쏘면 속도에서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거리 자체도 훨씬 짧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 인원수가 많더라고 하더라도 일본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무기력이었던 것이죠. 이런 무기의 차이로 인해서 동학농민군은 일방적으로 일본군에게 패배했고 우금치 전투에서도 잔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전쟁의 전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동학군과 일본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일반적인 전투의 과정도 이해가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당시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동학농민전쟁 전투의 향방을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습 전 사전 질문입니다. 동학농민군이 사용한 화승총과 일본군의 소총의 사거리 차이는 얼마였을까요? 당시 동학농민군이 사용하던 화승총은 사거리가 100보였던 것에 비해 일본군 소총의 사거리는 500보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전쟁 2차 봉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부밀란 이후의 1차 봉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고부밀란과 1차 봉기가 일어났던 이유도 조선사회의 내부 문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주화약 이후에 조선 정부가 청일 양국군에 대한 철병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그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6월 21일에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이걸 경복궁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근데 일본은 왜 경복궁을 점령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은 조선에 침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종의 동학농민전쟁을 핑계로 조선사회의 내정에 간섭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난 뒤에 조선 정부에서는 당연히 너희가 뭐 하는 짓이냐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일본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조선이 자체적으로 내정을 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대규모 밀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희의 내정을 개혁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 라는 명분으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진행했던 것이고 당시에 일본의 근대 개혁에 많은 감화를 받고 있었던 유길준, 박영용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일본이 배후에 있으면서 일련의 개혁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갑오개혁을 진행시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청나라를 공격을 하면서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면서 청나라 군대가 그 조선에 들어왔고 그 청나라 군대에 맞서가지고 조선에 있는 자국인들,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일본군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양국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일본군이 들어온 다음에는 경복궁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내정 개혁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그 외세의 간섭에 의한 개혁까지 진행이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로 한반도 땅에서 그 서해안 쪽 그리고 뭐 평양이라든가 천안 지역 쪽에서 청국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한반도 내에서 또 양국군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런 일이 해버리게 되니까 농민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 봉기의 기본적인 노선은 1차 봉기가 봉건 질서, 전통적인 조선사의 질서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났다면 2차 봉기는 반외세 항일투쟁으로 전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890, 이제 그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1894년 9월 8일에 남원에서 남접의 김계남 부대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9월 10일에서는 삼내에서 전봉준 부대가 재봉기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전통적인 그 전라도 지역의 남접의 부대들이었죠. 그런데 2차 봉기 때 가면요. 1차 봉기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북접의 손병희가 북접의 이제 지도부인 손병희가 동학 지도부인 손병희까지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 되게 되면 논산 지역에서 이 남북접의 부대가 집결을 하게 되면서 연합부대가 만들어졌고요. 이 부대들이 서울로 북상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 일종의 이제 민족 대연합 부대가 만들어졌고 거대한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동학농민전쟁 2차 봉기가 전개되게 되는데, 이런 부대들이 이제 그 당시에 경사직향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는데 이게 서울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서울로 북상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공주를 부여와 논산 및 두 방면에서 협공한다라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에서 25일간 협공한다는 작전 하에 관군하고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무기의 열세 이런 이유로 결국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그랬는데 이제 11월 8일 날 되면 다시 동학농민군은 공주송의 남동쪽으로 진격을 했고 공주 우금치라는 그 일종의 언덕에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그리고 광군연합군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전투는 기본적으로 이 고지전 양상이었습니다. 고지전 양상이었고 고지 위에서 먼 고지 위에서 이 고지 위에서 일본군과 관군이 있고요. 동학농민군이 이 고지로 올라오는 이런 식의 고지전 양상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고지 위에서 제가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그 게틀링포 그리고 스나이더 사거리가 기었던 스나이더 소총들을 준비를 하고 고지로 올라오는 농민군들에게 일방적인 평지에서 고지로 올라오는 일본군들에게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던 것이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다 치더라도 죽창과 화승총으로 무장했던 동학농민군은 기본적인 그 지리적 요인 그리고 무기체계의 열세 때문에 거의 이길 수가 없었고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동학농민전쟁 2차 봉기의 승패를 가른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군이 일방적으로 패배하면서 끝나게 되고요. 이 전투로 1만여 명이었던 그 우금치 전투에 참여했던 1만여 명의 병력이 500명만 남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부분의 병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금치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동학농민군이 죽었는지 이제 당시에 그 떠돌았던 전언에 의하면 우금치 인근의 그 냇가에서 농민군의 피가 일주일간 흘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동학농민군이 살해당했던 그런 전투였고 이 우금치 전투는 2차 봉기의 승패를 가린 결정적인 전투였던 겁니다. 결국 이제 공주를 점령을 하고 서울로 북상하려던 동학농민군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고요. 전봉준과 김계남, 송원화중 같은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은 모두 체포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잔인하게 보복을 당하게 돼요. 마을 앞에서 총으로 처형을 당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3명, 4명 정도 되는 참여자들에게 한 명에게 칼을 쥐어주고 나머지 사람을, 그러니까 4명이면 한 명에게 칼을 주고 나머지 3명을 다 죽이면 너는 살려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두려움을 느낀 동학농민전쟁 참여자가 자신의 동료들을 죽이고 뭐 이런 짓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또다시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식의 아주 잔인한 그 보복과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잔인한 진압작전과 그 귀순작전에 두려움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우리는 동학을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투항하면서 동학농민군은 이제 해산하게 되고 동학농민전쟁도 이렇게 실패로 끝났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동학농민전쟁 2차 봉기는 외세 침략에 맞섰던 그 반외세 항일투쟁이었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조선정부를 계획하려는 목적을 세웠지만 일본군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결국은 그 모든 노력과 희망이 좌절되게 됩니다.